안녕하세요. 저희 이번에 또 적색모 시즌2가 출간되지 않습니까? 맞아요. 네, 그 기념으로 이 적색모를 어떻게 하면 100%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첫 번째, 당연히 풀어야겠죠, 문제를. 근데 이제 원래 합하면 한 모의고사를 30분 안에 끝내는 게 원칙이잖아요. 근데 저는 27분 정도로 항상 잡고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야 실전에 가서 겨우겨우 시간에 맞추는 그런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, 다 풀었잖아요. 그러면은 다 대부분 약간 이때 바로 매길 수 있어. 근데 하지만 매기기 전에 한 번 더 풀어보는 거. 저는 진짜 이 단계를 되게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적색 모를 한 번 풀고 그냥 동그라미치 치고 분석하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저는 매기기 전에 한 번 더 풀어봤다. 30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푼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까?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이제 매겼어요. 이렇게 한 번 다시 풀고 그 다음에 매겼습니다. 근데 이제 매길 때 저는 동그라미 안 쳤습니다. 저는 무조건 틀린 것만 표시를 했어요. 이러면은 자기 객관화가 된답니다. 아, 내가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. 약간 이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X만 치는 거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분석하기입니다. 저는 맞히는 문제도 다 분석을 하긴 했거든요. 왜냐면 정답을 맞췄더라도 알고 보면 내가 좀 이상한 사고 과정으로 풀었을 때도 있고, 그리고 그 지문 자체가 되게 유용할 때가 있거든요. 특히 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을 독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맞췄든 그리고 맞히지 못했든 간에 그 지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좀 독해 연습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틀린 문제라는 더더욱 집중해서 분석을 해야겠죠. 갑자기 보면 나도 모르게 아마 그런 거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쪽으로 관계가 생각하는 거 같아요. 저는 그게 싫어서 저도 좀 사실 나중에 많이 하는 편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적색모를 풀고 그리고 매기고 분석하고까지는 여긴데, 저는 이 과정을 모두 아이패드 굿노트라는 앱으로 했었어요. 이게 왜 좋냐면은 그냥 그 종이에다가 분석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굿노트에 그냥 다 모아놔가지고 복습할 때 언제든지 좀 돌아볼 수 있게 항상 사진을 아이패드에다가 정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폴더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페이지가 그거였어요. 이게 어떤 모의고사, 어떤 회차인지 무조건 적어야 되고, 그리고 이걸 언제 풀었는지 이것도 적고, 나의 행동, 내가 이 시험지를 풀 때 나의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위주로 좀 많이 적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어놨었냐면은 김지문은 건너뛰면 안 된다. 천천히 침착하게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. 약간 이런 것들. 가족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랑 재혼할지 모르기 때문에 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관계도 그리기 이런 거.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생겨서,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처음부터 냅다 관계도를 그리지 말고 좀 뒤에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리자와 같은 저의 시험에 있어서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분석집에서의 1페이지가 이런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었고, 그리고 이제 2페이지부터는 그냥 그 문제, 어려웠던 문제, 못 풀었던 문제, 그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로 했었어요. 그 분석이었죠, 사실. 그래서 1페이지에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적어놨다고 했잖아요. 다음 회차 적색모를 풀 때 적어놓은 이 아이패드를 앞에 넣었어요. 그래서 시험을 이제 풀기로 한 시간에 5분 전부터 이것만 계속 보고, 그래서 이제 뒤에 계속 대세이고 이걸 무조건 적용해서 이번에 풀자, 적용해서 풀자 해서 이제 문제 딱 풀 때 아 맞아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, 이 문제에 맞았다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하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적용해보고, 그리고 또 이거 풀면은 다시 한번 이번엔 또 뭐가 부족했네, 이번엔 이걸 적용을 못했네 하면서 또다시 피드백하고 이러면서 계속 적용하고 피드백하고 적용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수능 때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다 적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뭔가 적색모를 좀 학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 질문 있어요. 네. 해설 강의는 언제 들으시나요?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보면은 거기서 또 이제 내가 이걸 분석을 못했었네 하고 플러스 복습까지 한 번에 강의로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강의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이런 건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,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희가 그 댓글도 반영해서 추가적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러면은 안녕! 안녕!